오늘은요, 조금 색다르게, 돈잘 버는 방법, 돈 버는 방법, 이걸 좀 말씀드려 볼까 싶습니다. 아주 확실하고도 직접적인 돈 버는 방법입니다. 매번 법당에 오면 비워라, 놓아라, 집착을 버려라, 욕심을 비워라, 이런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너무 서운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째 불교는 자꾸 이렇게 비워라, 놓아라 이런 얘기만 하느냐. 너무 서운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돈좀 버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싶은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너무 세속적이다. 이거 너무 세속적이지 않느냐. 불교에서 어찌 그렇게 세속적인 잡스러운 돈 같은 좀 추잡한 그런 이야기를 입에 올리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이 어떻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돈이 그렇게 추잡한 겁니까? 또 돈이 잡스럽고 세속적인 건가? 진짜 그런지 아닌지 한번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는 돈을 많이 벌어라.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해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종교입니까? 아니면은, 돈을 벌지 말고, 마음을 좀 비우고, 돈 없이도 그냥 가난하고 청빈하게 사는 걸로서도 만족하고 행복해라 하는 종교입니까? 불교는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라는 종교인가? 아니면 돈이 없어도 행복하라는 종교인가? 어떤 종교일까요? 불교는 돈이 많고 적은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불교는 말 그대로 행복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지, 행복하라라고 얘기하는 그 주제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돈이 많고 적은 것엔 관심이 없다. 그건 하나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돈이 많음으로써 행복할 것이냐, 아니면 돈이 적더라도 그 속에서 만족과 평안을 느끼면서 행복할 것이냐. 돈이 많고 적은 건 상관이 없다. 단지 우리는 행복한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동안 많은 부처님도 그렇고, 많은 인류의 성인들이 가난의 정신, 또 자족과 만족의 정신, 또 청빈의 정신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돈에 집착하고, 돈을 벌고, 돈으로 위해서 행복하게 되고자 하는 것에만 많이 중점을 잡아왔고, 너무 욕심과 집착을 많이 부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좀 중도적으로 바로잡아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한 거죠. 그러나 사실 돈이라는 것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돈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좋거나 나쁠 수 있겠어요? 돈이라는 자체는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다. 만약에, 돈을 좋은 거다라고 할수 있는가, 아니면 나쁜 거다라고 할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요. 돈은 좋은 것이다. 돈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겠어요? 돈은 좋은 것인가? 만약에 돈이 좋은 것이라면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인해서 타락하겠습니까? 돈으로 인해서 타락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다. 아무리 훌륭하던 사람도 돈이 많이 벌게 되고 돈을 너무 많이 과도하게 축적하게 되면 점점 그 돈의 욕심에 막 휘둘리고 집착하고 돈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됩니다. 로또가 당첨되고 나면 잘 지내던 부부가 갑자기 이혼을 하고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서로가 이제 그 돈을 놔두고 어떤 투쟁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심지어 로또 당첨된 사람들 보면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부가 서로를 죽이고 이러는 경우까지도 심지어는 있단 말입니다. 돈이라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인데 돈에 대한 집착이 너무 과도하게 됐을 때 그로 인해서 우리는 타락해지기가 쉽다.
예전에 그 미국에서 뭐한 650억 원이라는 로또 그 금액에 당첨됐던 그 부부가 당첨되자마자 얼마 있어서 이혼을 하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대저택에서 막 으리으리하게 살다가 그 숨진 채로 발견됐다라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런 경우는 너무나도 많다. 이 돈이다라고 하면 심지어 정말 막 가족도 죽이는 그러는 세상이 그될 정도란 말입니다. 그럼 과연 돈이 좋은 것인가? 그런 걸 본다면 돈은 좋은 게 아니죠.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인들이, 현자들이 또 부처님께서 가난의 정신을 찬양하고 청빈의 정신을 찬양했다. 무소유를 주장하고 했단 말이죠. 이렇게 본다면 돈이라는 것은 나쁜 게 분명해 보입니다. 오히려 가난한 나라들이 부탄이라든가 뭐 방글라데시나 뭐 티벳 이런 미얀마 같은 가난한 나라들이 오히려 행복 지수가 높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돈이 별 필요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은 필요하지도 않고 돈은 좀 나쁜 것 같아요. 돈은 나쁜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과연 그럼 돈은 나쁜 것인가? 나쁜 것인가라고 생각한다면 또 거기에 대한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이 나쁜 거라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인해서 행복해 할까? 그럼 돈 있으면 행복하죠? 돈 있어 행복하지 않은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이 돈을 벌려고 하고 돈으로 인해서 행복을 느끼고 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돈은 나쁜 거라고만 할수 없는 것이 돈을 잘 쓰게 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큰 행복과 평화로움과 부유함, 풍요로움을 이 세상에 가져다 준다. 전 세계 제일 가는 부자가 이제 빌 게이츠라고 하는데, 06년도에 빌 게이츠가 거의 뭐, 자신의 일에 이제 반만 하겠다, 이렇게 하다 나중에는 거의 은퇴를 거의 선언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뭐, 그야말로 상당 부분을 자선 재단에, 자선하겠다, 보시하겠다. 그렇게 해서, 베푸는 일에 뛰어들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빌 게이츠는 전부터 자신의 전 재산의 99%를 사회에 기부하겠다. 그리고 자식에게는, 자녀에게는 1,000만 달러씩만을 상속하겠다. 그런 얘기를 선언을 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전 세계에서 최고가는 갑부지만 99%를 사회에 헌납하겠다. 그 발표가 있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워렌 버핏이라고, 세계 두 번째 가는 부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빌 게이츠가 만든 기부재단, 자선재단, 그 재단에 빌 게이츠가 믿음이 가고 잘할 것 같아서라는 어떤 그 단순한 이유 때문에 자신의 전 재산의 80%인 370억 달러를 급여했다 그럽니다. 워렌 버핏이 기부를 했다. 그렇게 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아직도 어마어마한 부자죠. 돈이 만약에 이렇게 쓰여진다면,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뭔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다면, 가난한 이들과 함께 나누고 베풀어 쓸수 있다면, 과연 돈이 나쁘기만 한 것인가? 나쁘다고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돈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중립이다. 돈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부자 그 자체만을 가지고 그 사람 훌륭한가, 훌륭하지 않은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돈이 많다라는 사실 자체가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결정적인 요건이 되지는 않는다. 돈 자체가 좋거나 나쁜 게 아니라 돈에 대한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판단이나 해석 또는 돈에 대한 욕심, 그것이 좋거나 나쁠 수가 있을 뿐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벌어야 됩니까? 벌지 말아야 됩니까? 가난의 정신을 위해서 돈을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돈을 벌어야 됩니까? 이 돈을 버는 게 좋을까요? 돈 벌지 않고 가난하지만 그냥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사는 게 나을까요? 이건 어느 게 옳다, 어느 게 그르다, 어느 게더 맞다, 더
더 좋은 것이다, 더 나쁜 것이다 라고 결정질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아니다. 이건 어찌 보면 하나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부자를 선택해도 좋고 가난과 청빈의 정신을 선택해도 좋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 가난하게 사는 것, 청빈하게 사는 것,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식상하단 말입니다. 불교 신자들이 아 이게 좀 가난한 거 말고 좀 부자 되는 거 좀 가르쳐 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번에는 좀 돈을 많이 벌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이걸 좀 말씀드려 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오늘처럼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아주 중요한 그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돈을 많이 버는 쪽을 선택하더라도 좋을 만한 정신적인 바탕이 돼 있어야 된다. 정신과 지혜가 우뚝 서 있어야지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돈 많이 버는 것이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무너뜨리게 될 수도 있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돈은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돈을 나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돈에 대해서 집착하고 욕심부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나 자신을 위해, 나 개인을 위해 쓸 때 돈은 나빠진다는 거죠. 돈이라는 것이 우리 아상과 이기심과 아집을 위해서 사용될 경우에 돈은 나빠진다. 아상을 강화하기 위한 용도로, 아집을 키우기 위한 용도로 쓰여질 때 돈은 나쁘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을 좋게 하는 것은 그 돈이 우리의 아상을 타파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진다면 돈은 좋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타적으로 베풀고 나누고 보시하고 타인을 돕는 용도로 사용된다.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그럴 때 돈은 벌어도 좋다. 그러려면 어때요? 돈을 벌어서 행복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정신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적인 토대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 이 돈으로서 나 개인만을 위해 쓸 것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남을 위해 쓰겠다라는 그 토대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돈을 버는 것으로서 행복한 그 상황도 좋은 상황이다. 그러나 아상과 아집의 이기심에 쌓여 있는 사람은 돈을 버는 것으로 인해서 행복한 상황이 오지 않는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돈이 독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그 설법에 앞서서 돈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이 두 번째가 그 돈으로 인해서 나눔과 베품을 실천할 수 있고 사랑과 자비를 실천할 수 있고 내 아상 타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써야 된다. 그것이 이 토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돈을 이제 버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단 말이죠. 그 이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 법칙이 뭐냐면 업보의 법칙이다. 우리가 업을 지으면 그 업에 따른 과보를 받는다는 법칙입니다. 업보라는 것은 인간이 나라는 존재가 업을 지으면 세상은 이 우주법계는 보를 가져온다 이겁니다. 나를 중심으로 내가 업을 바깥으로 내보내면 보, 과보라는 것이 나에게 다시 들어온다. 이게 바로 업보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업을 지을 수 있는 건 나고 보가 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보는 옵니다. 나에게. 그럼 여기서 업은 뭐냐? 업이라는 건 행위입니다. 행위. 행위. 다시 말해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온다 이거거든요. 어떤 과보가 온다. 돈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돈이 들어올 것인가, 적게 들어올 것인가, 많이 올 것인가, 적게 들어올 것인가, 돈이 들어올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정된다는 소리입니다. 내 행위가 어떠냐에 따라서 돈이 들어오기도 하고 들어오지 않기도 한다. 이게 바로 업보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이 행위라는 게 뭐냐? 다시 말해서 이 업보의 관점에서 본다면 돈을 벌려면 돈을 벌 만한 업을 지어야 된다. 근데 그 근간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의업이다. 의업. 이 업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구의 삼업이라고 해서 몸으로 짓는 업이 있고 입으로 짓는 업이 있고 생각으로 짓는 업이 있다.
근데 생각으로 짓는 업은 가장 토대가 되고 근본이 되고 근원이 되고 근간이 됩니다. 나무로 치면 뿌리가 된단 말이에요. 근원이 되는 의욕, 이 생각을, 생각이라는 것이 어떤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들어올 것이냐, 돈이 많이 들어올 것이냐, 들어오지 않을 것이냐가 결정이 된단 말입니다. 이 신구의 삼업의 뿌리, 근본이 바로 의업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돈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돈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돈이 많이 들어올 것인지 말 것인지는 결정되는 것이다. 거기서 결정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돈에 대한 나의 생각, 사고, 정신, 그것을 바꿔야지만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된다. 그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돈을 벌지 못하도록 하는 사고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사고방식, 의업을 고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를테면, 돈을 벌지 못하도록 하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생각, 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내 안의 생각, 즉 다시 말해 업보의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떤 업을 짓냐에 따라서 보가 결정되는데, 즉 어떤 업이라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의업이라 했고, 의업,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보, 과보, 돈이 들어올 것인지 말 것인지는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생각이 돈을 들어오게 하느냐, 어떤 생각이 돈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느냐, 나에게 돈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느냐, 그 생각이 있습니다. 돈이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 안에 돈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특별한 독특한 생각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돈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생각의 에너지가 있다. 업이 그런 업을 짓고 있다. 생각으로. 돈이 나한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업이 뭐냐, 의업이 뭐냐, 생각이 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나에겐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부자가 되지 못하고 산다. 뭐냐면, 예를 들면 첫째, 어떤 생각이 나에게 돈이 들어오는 것을 막느냐? 첫째는 뭐냐면, 나에게는 돈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나는 돈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럼 자기가 충분히 쓸 만큼 돈은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다. 대부분 아직은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직 돈이 부족하다. 돈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욕으로, 내 생각으로 나는 돈이 부족해, 나는 돈이 충분하지 않아 라는 것을 이 우주법계로 내보낸단 말입니다. 업을 나는 돈이 없다, 부족하다, 이것을 우주법계로 내보낸단 말이에요. 이런 업을 짓는단 말이에요. 부족과 결핍의 업을 짓는단 말입니다. 나는 없다, 나는 돈이 부족하다, 이 생각을 우주로 보내니까 어때요? 우주법계는 보를, 어떤 보를 가져오겠어요? 내가 내보내는 게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는 걸 내보내니까 우주는 똑같은 걸 반사시키는 겁니다. 이 우주법계는 내 생각의 스캐너입니다. 복사기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우주로 내보내면 그것이 그대로 나에게 다시 스캔되어져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부족한 에너지를 내보내니까 어때요? 부족한 것이 들어온다. 그럼 돈이 많을 벌 수가 없다. 내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풍요롭다고 생각하지 않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부족하다는 생각의 에너지, 의욕을 세상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보는 부족의 과보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월급이 부족하다,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도 없고 더 많은 돈을 얻을 근원적인 의욕 자체를 생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비슷한 얘기인데요. 돈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원합니다.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돼 하고 돈을 원해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빈단 말이에요. 빌고 원하고 기도한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특별한 것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비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원하고 빈다라는 것은 빌게 됐을 때 빈다라는 것, 원한다라는 것은 지금 결핍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뭔가를 원한다. 돈을 원한다.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주십시오. 하고 빌었어요. 그 말은 나는 지금 돈이 없습니다. 하는 소리를 내보내는 것이잖아요. 생각의 토대가 그렇다. 의욕, 이 생각의 토대라는 것은 돈 더 벌게 해주세요라고 겉에 드러난 것은 돈 더 벌게 해주세요 이 말인데 그 토대는 뭐냐면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나는 돈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내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원하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더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든다. 돈 벌게 해주세요 하고 돈을 더 많이 벌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이 우리를 가난하고 궁핍되게 만드는 이 생각의 에너지다. 의욕이다. 근데 돈을 벌게 해달라고 빌면 빌수록 우리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 안에는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법당에서 오늘은 돈 버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조금 수행자 너는 불자 내지는 조금 더 어떤 신성하고 청정하고 성스러운 어떤 종교적인 사람일수록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 어떻게 스님이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법당에서 어찌 돈 버는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 생각의 바탕에 뭐가 있습니까? 돈은 나쁘다. 돈은 성스럽지 못하다. 돈은 추잡스러운 것이다. 이런 생각에 깔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돈은 나쁘다는 생각, 돈은 좋지 않은 것이라는 생각, 세속적이고 추잡스럽고 성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깔려 있습니다. 근원에는. 여러분 생각의 사고에, 여러분 의협에, 의협에서, 여러분 생각에서 돈은 나쁘다라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돈은 근원적이지 못하다. 돈이 없더라도 자유로울 수 있어야지. 이런 생각이 깔려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는 그겁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야, 돈이 없더라도 우리는 행복해야 돼. 돈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한편으로는 돈을 요구하고 돈을 갈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이 한편으로는 돈을 더 벌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돈은 없어도 되는 거야. 돈은 좋은 게 아니야. 성스러운 게 아니야. 이런 에너지를 내보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법계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이 우주법계는 그야말로 스캐너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주를 내보내는 생각을 고스란히 돌려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나쁘다는 생각도 내보내고 그런데 돈을 더 벌고 싶다는 생각도 내보내고 우리 돈에 대한 관점이 이중적입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오락가락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법계에서 나한테 돈을 가져다 주려는 마음도 있고 또 주지 않으려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이 우주법계도 우리에게 과보를 오락가락하게 내보내주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든다.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 그 생각이. 이거는 좋고 나쁜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예를 들면 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야 돈은 예를 들면 우리 월급쟁이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야 돈이라는 게 어떻게 내가 더 벌고 싶다 더 벌어지나 나야 어차피 공무원이고 월급쟁이니까 월급 받는 게 그게 다지. 야 땅을 파서 돈이 나오냐 내가 생각한다고 돈이 더 나오냐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어때요? 자기가 받는 월급 이상은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어떻다. 내 안에서 야 나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없어. 나올 구멍이 없는데 어떻게 벌어. 이 생각하는 사람은 내 머릿속에 돈이라는 거에 대안을 두는 겁니다. 내 월급 이상은 벌 수 없다라고 딱 한정시키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사실은요. 땅을 파면 돈이 나옵니까? 땅을 파면 돈이 나올 수도 있다. 땅을 파면 돈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에서 돈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또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향에서 돈이 나한테 있던 돈이 왕창 나가게 될 수도 있다.
근데 내 안에서, 아, 요런 틀 속에서만 돈을 벌수 있어라고 딱 고정지어놓으면 그틀 속에서 이외에는 돈을 벌 방향이 없어진다.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원했으니까. 그것을 딱 의욕을 내보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다양한 어떤 생각들이 이제 좀 핵심적으로 말하면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돈에 대한 여러분의 편견, 이 돈을 끌어들이지 못하는 생각은 크게 말하면 두 가지다. 첫째는 나는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 더 많은 것을 원한다는 생각. 이게 부족과 결핍을 창조해요. 돈이 더 없는 현실을 창조합니다. 또두 번째는 돈은 나쁘다는 생각. 돈은 성스럽지 못하다는 생각. 수행자가 어떻게 돈을 가질 것이냐? 내가 수행하는 사람들이 어찌 돈에 연연할 것이냐? 이런 생각. 그게 나쁘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제가 그것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생각이 다만 우리에게서 돈을 들어오는 것을 막을 뿐이다. 아까 앞에서 한번더 짚었지만 다시 한번 짚어야 될 생각은 뭐냐면 돈은 돈그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돈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돈을 쓰는 사람이 문제죠. 돈을 잘 쓰는 사람에게 돈은 좋은 겁니다. 돈을 잘 쓰는 사람은 오히려 돈을 많이 벌수록 이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돈이 없는 게 좋아요. 없을수록 좋아요. 돈이 없으면 그나마 나쁜 짓도 덜 하잖아요. 돈이 많으면 나쁜 짓도 더 대규모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돈이 없는 게 나을 수가 있다. 근데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에겐 돈이 많은 게 나을 수도 있다. 아까 그 토대, 이타적인 토대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생각, 의욕, 돈에 대한 나의 생각 때문에 내가 돈을 벌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돈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의욕을 바꾸면 돼요. 업을 바꾸면 현실, 과보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게이 우주법계 이치입니다. 내가 생각의 에너지, 의욕을 바꾸면 현실이 바뀐다. 가난한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이 의욕, 돈에 대한 내 생각, 생각이 가난하기 때문에 현실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 생각을 바꾸면 현실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왔죠, 그죠? 생각만 바꾸면 여러분 부자가 될수 있단 말이에요. 부자가 될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면 여러분 부자가 될수 있다. 간단하단 말입니다. 근데도 여러분이 그다지 시원한 모습이 아닙니다. 뭔가 좀막 희망에 찬, 야, 내가 이제 돈벌수 있구나. 이런 어떤 막 신이 나는 표정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아이, 생각을 바꿔야지 현실이 바뀐다는 것 정도는 사실은 저도 압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생각이 바뀌어야지만 된다는 얘기는 저도 알죠. 그러나 이 생각을 바꾸는 게 그게 힘든 거지. 생각을 바꾸는, 어떻게 하면 생각을 바꿀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 줘야지 생각을 바꿔라라고 하는 얘기는 누가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맞죠?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건 압니다. 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현실도 바뀐다는 건 알아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점은 뭐냐면 그 생각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이 여러분 생애 동안 가져왔던 생각인데, 딱 붙박혀 놓은 생각인데, 그 생각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뀌느냐? 바뀌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생각이 바뀌겠느냐? 의욕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구체적인 방법을 쉽게 말해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린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구의 삼업에 대한 거예요.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어떤 과보가 나에게 온단 말입니다. 그럼 업이 어떤 종류가 있느냐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업은 세 가지로 나뉜다 그래서 신구의 삼업. 의업이, 이 신구의 삼업 가운데 의업이 가장 토대가 되는 근원이 되고 근간이 되고 뿌리가 되는 에너지라 그랬습니다. 의업이 딱 바뀌게 되면 이제 그 토대 위에, 의업이라는 토대 위에, 뿌리 위에 신업과 구업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내 운명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뀔 수밖에 없게 근원적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의업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의협보다는 보다 직접적인, 의협이 근원적이긴 하지만 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이지는 못할 수가 있어요. 뭐보다? 신업이나 부업보다. 의협보다는 좀더 직접적이고 좀더 현실 감각 있게 나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구업입니다. 의협보다는 구업. 의협은 생각 에너지예요. 사고 에너지, 정신 에너지입니다. 이건 아직 정신의 에너지일 뿐이에요. 근데 구업, 입으로, 말로 함과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소리의 에너지로 바뀝니다. 소리의 파장으로 바뀌어요.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던 에너지가 소리의 파장으로 바뀝니다. 소리의 파장은 힘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소리의 파장, 말보다 더 강력하고 직접적인, 더 빠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신업이다, 신업. 몸으로 직접 행동하는 거다. 마음속으로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래서 말로 하는 게더 빨리 실천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말로만 하는 것보다 몸으로 직접 가서 행동하는 게더 직접적인 거잖아요. 그러나 근원적으로 생각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말도 나오지가 않고 행동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다시 주제로 넘어가서요. 의협을 바꿔야 된다 그랬어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생각은 안 바뀌어요. 생각을 바꾸고 싶은데 생각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생각은 근원적인 거기 때문에 잘안 바뀌어요. 근원적인 거는 뒤흔들기가 좀 좀처럼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럼 근원적인 거 말고, 뿌리 말고, 뿌리 양분을 주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줄기나 가지나 열매를 맨들맨들하게 바꾸려면 어때요? 바로 눈에 보이니까. 바로 그냥 이렇게 물을 뿌려서 씻던가 이렇게 할수 있단 말이죠.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의욕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의협은 근원적인 거기 때문에 의협을 바꾸면 이건 모든 게 끝난 겁니다. 근데 의협이 안 바뀐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신업과 구업을 먼저 바꾸면 된다. 왜냐하면 신업은 직접적이고 구업도 직접적이기 때문에 구업은 직접적이고 신업은 더욱더 직접적이고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신업을 바꾸면 행동을 바꾸고 말을 바꾸면 생각은 따라오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생각을 먼저 바꿔야 되는데, 생각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잘. 그럼 어떻게 하면 생각을 바꿀 수 있느냐? 행동을 먼저 바꿔라. 말을 먼저 바꿔라. 그러면 그거에 따른 생각이 토대로 정립이 되게 돼 있습니다. 신업과 구업을 먼저 행동하면 의업도 거기에 따르게 돼 있다.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긴다, 이런단 말이에요. 먼저 웃어야 된다. 먼저 행동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행동한다. 예를 들어 이제 돈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비유를 들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수 있느냐? 돈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나는 풍요롭다, 부족하다는 생각이 아니라 풍요롭다는 생각. 돈은 나쁜 것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돈은 좋은 것이다. 돈을 아름답게 썼을 때 돈은 좋은 것이다라는 생각. 이렇게 바꾸면 되는데, 아니, 난 지금 가난해 죽겠는데, 나는 지금 가난한데, 어떻게 내가 풍요로운 생각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가난한데요. 이 의협 때문에 현실이 가난하게 됐다는 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가난합니다. 가난하지만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럼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을 바꿔야 된다. 부자가 될수 있도록 생각을 바꿔야 된다. 나는 풍요롭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현실이 가난하니까 풍요롭다라고 의욕을 바꿀 수가 없어요.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신업과 구업. 먼저 행동하고 먼저 말한다. 그러면 그 토대인 생각이 바뀝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풍요롭다고 생각한다면, 부족합니다. 결핍되어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풍요롭다고 여길 수 있다면 어때요? 어떤 행동이 나오겠습니까? 부자들은 어떤 행동을 하겠어요? 아까 제가 먼저 토대를 얘기했어요. 이타적인 쪽으로 돈을 쓰게 됐을 때 돈은 좋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이고 나만을 위해 쓰지 않고 사랑과 자비의 토대에서 돈이 많았습니다. 돈이 많습니다. 이타적인 토대 위에 돈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은 그 돈으로 뭘 하겠습니까? 어떤 행동이 나오고 어떤 말이 나오겠어요? 베푸는 행동이 나옵니다. 돈이 많다면. 지극히 이타적인 사람이 돈이 많아요. 그럼 그돈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베푼다. 베푸는 행동을 직접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도 베풀어야 된다, 베풀어야 된다 말하고, 어디 가서도 내가 제가 베풀겠습니다 하고 말한단 말이에요. 말하고 나면 어때요? 그러고 나면 이게 돈이 딸려오는 겁니다. 제일 직접적인 게 뭐냐? 행동이다. 예를 들어 여러분, 생각 속에서 어디 힘든 분들이 계세요. IT 참사가 일어났다. 야, 내가 도와야 되겠다. 생각해서 몇날 며칠을 도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생각의 에너지는 근원적이지만 강력한, 현실적인, 직접적이지 못해요. 야, 내가 IT 참사에 내가 1,000만 원을 보셔야 되겠다. 내가 100만 원을 보셔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 생각의 에너지는 바로 현실이 되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근데 머릿속에서만 100만 원 돌고 있어요. 근데 이걸 좀더 구체적인 현실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먼저 말하면 된다. 먼저 공표를 하는 겁니다. 약속을 하고 약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100만 원 내겠습니다. 먼저 말해놓으면 어때요? 말하고 난 다음에 따라가는 건 뭡니까? 말했으니까 말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입금을 시킨단 말이에요. 행동이 된단 말입니다. 그 말하고 나면 행동이 뒤따르는 거예요. 근데 말하고 났지만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때때로 있어요. 근데 행동은 어때요? 신업은 어때요? 말보다 더 직접적입니다. 말은 머리 100만 원 보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것보단 말하는 게 나은데, 말보다 더 빠른 거는 행동이다. 그 생각 나자마자 바로 100만 원 그냥 탁 갖다 주면, 그럼 바로 행동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업이 제일 직접적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100만 원 보셔야지라고 생각하면 의협의 에너지가 100만 원 보셔야 되겠다가 생각해 놓고, 그 다음날 어떤 생각이 되냐면, 이 생각은 아상과 아집이 계속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100만 원 보셔야겠다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100만 원 보셔야 하려고 생각하면, 머릿속에서 막 그냥 아상이 소리칩니다. 야, 100만 원 얼마나 큰 돈인데 너가 그걸 거기다 갖다 주냐. 야, 한 50만 원만 하자. 이런단 말이에요. 아이, 맞아. 한 50만 원만 하자. 이 생각이 들었다가, 좀 이따 이제 은행에 돈 입금시키러 은행에 걸어가다 말고서, 아, 한 30만 원만 할까? 은행 문 앞에 가서, 야, 한 20만 원만 해야지. 하다가 은행 창고 앞에 가서 10만 원을 꺼내든단 말입니다. 그러고서 정작 그 직원한테 얘기할 때는 이거 한 5만 원만 글로 보내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처음에 100만 원 생각이었으나 계속 우리 머릿속의 생각은, 머릿속에 이 생각이라는 녀석은 계속 나 위주로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상을 충족시키는 위주로 흐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 먼저 행동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뭔가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바로 먼저 행동부터 해야 된다. 아니, 말부터 하던가. 행동부터 하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안 되면 말부터 한다. 그래서 이 결론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러려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는 가난하다라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된다. 풍요롭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난 이대로도 충분하다. 풍요롭다. 즉,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 생각의 의욕을 바꿔야 된다. 풍요롭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된다. 근데 이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 않단 말입니다. 이 의욕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의욕을 바꾸기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의욕이 바뀌어지느냐? 먼저 신업과 구업을 바꾸고 나면 의욕은 따라서 점점 바뀌게 된다. 그러니까 먼저 행동해야 된다. 불교에서는 이게 신구의 삼업이라는 게 순서가 중요합니다. 신업이 제일 직접적이라 맨 먼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구업이 그 다음 직접적이고, 의업은 그 근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우리가 뭔가 업을 바꾸려면 신업부터 바꿔야 됩니다. 이게 순서예요. 신업 바꾸고 구업 바꾸고 의업이 점점 따라오는 거예요. 의업은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럽니다. 저질러라. 표현이 성군의 지름길이다. 먼저 저질러라 이럽니다.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먼저 저질러라. 오늘 법당 갈까 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저질러서 신발 신고 나와야 돼요. 머릿속에서만 가야지. 아, 오늘 좀 쉴까? 가지 말까? 이 머릿속에서 돌게 되면 일단 못 간다. 일단 먼저 신업, 먼저 행동해야 된다. 그리고 구업으로, 야, 나 오늘 간다. 저 다음 주 가겠습니다. 말이라도 해야 된다. 그러면 더 실천할 수 있는 확률이 커져요. 생각만 가지고선 안 된다. 그러나 물론 그 생각의 토대가 있어야 돼요. 법당을 가는 것이 좋다라는 그 토대가 의협으로서 있어야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많이 벌겠다. 돈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돈은 나쁜 것이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돈 좋게 쓰면 좋은 것인데 왜 나쁜 겁니까? 그러려면 그 의업을 바꾸려면 신업과 구업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먼저 풍요롭다고 생각하고 신업을 저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보내야 들어오니까 내가 담은 100원이 있으면 100원을 나누고 먹을 게 있으면 먹을 걸 나누고 책이 있으면 책도 나누고 뭐든지 몸으로 그냥 저질러서 나눠야 된다. 이웃과 나눠야 된다. 나눈다는 행위 자체는 뭡니까? 내가 풍요롭다라는 의지, 에너지를 이 우주법계로 내보내는 거예요. 풍요로워야 나눠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나눈다라는 행위 자체는 나는 풍요롭다라는 것을 이 우주로 내보내는 강력한 우주로 메시지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업과 구업이 바탕이 되면 점차 이제 생각도 따라갑니다. 돈이라는 건요. 돈이라는 거는 그렇게 여러분 쩔쩔매야 될 엄청난 게 아닙니다. 돈 때문에 돈 10원 한 장, 20원 한 장 때문에 막 그냥 막 쪼잔하게 쩔쩔매야 될 그런 게 아니다. 내 생각 속에서 돈을 벌기는 너무 힘든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 사람은 돈 벌기 힘들어져요. 근데 생각 속에서 쉽게 말해 돈을 좀 우습게 보란 말이에요. 가짜게 보란 말이에요. 야, 돈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돈이라는 건 하나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생각 에너지를 바꾸면 돈이라는 물질 에너지는 딸려오는 겁니다. 100만원 벌기는 좀 쉽지만 1000만원 1억 버는 건 어렵다? 그 우리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 생각일 뿐입니다. 1000만원을 버는 거든 1억을 버는 거든 10억을 버는 거든 100억을 버는 거든 사실은 다르지 않다. 내 생각이 바뀌면 현실은 바뀐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돈에 대해서 그렇게 막 그럴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건요. 내가 이타적으로 쓸 수 있고 분명히 지혜롭게 쓸 수 있다면 돈은 언제든지 이 우주법계에서 끌어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언제든 우주법계에서 끌어 쓸 수 있다. 이게 바로 무량대복입니다. 우리 생각이 복된 생각을 하게 되면 복된 신업, 의업, 구업을 가지고 있게 되면 현실은요. 무량대복이 생겨납니다. 무량대복이 뭐냐? 큰 복인데 어떤 큰 복? 무량한 복. 돈이 100원, 200원, 300원, 1000원, 2000원, 만원, 100만원, 1000만원이 아니고 무량한 돈, 무량한 물질, 무량한 복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복덕이, 복력이 있단 말입니다. 이타적이고 뭔가 지혜로운 그 에너지, 그런 생각, 그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돈이라는 것은 우주법계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끌어다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너무 이제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아집과 아상에 얽매여 있게 되면 절대 끌어 쓸 수가 없죠. 내가 복을 지은 만큼만 받는 거죠. 그러나 그 아상을 넘어서면, 아집을 넘어서게 되면 우주법계의 그릇이 되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인 그릇이 아니라 이 우주법계 전체의 그릇이 되기 때문에 나라는 상을 타파하면 우주 전체의 그릇이 되기 때문에 우주법계의 복을 고스란히 갖다 쓸 수 있다. 이게 하나의 그 물질에 대한 복에 대한 우리 하나의 관념, 생각이 그렇게 바뀌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 바뀌면 그 법계의 복덕을 우리가 가져다 쓸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돈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 나는 가난하다는 생각, 더 벌어야 된다고 빌고 기도하고 원하는 마음, 이 부족과 결핍을 연습하는 마음, 이걸 놔버려야 된다. 그리고 먼저 신업과 구업으로서 먼저 저질러야 된다. 먼저 베풀어야 된다. 먼저 베풀지 않고 어떻게 부자가 되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내가 돈 많이 벌면 그때 가서 베풀게요. 부처님께 기도합니다. 부처님, 저 10억 벌게 해주십시오. 10억 벌고 나면 제가 부처님께 보시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보시할 테니까, 보시 많이 할 테니까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꾸로다, 거꾸로. 지금 나는 10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처님께 내 10억 벌게 해주면 내가 부처님께 보시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다. 내 1000만 원 있으면 먼저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먼저 보시하고 나면 저절로 벌리는 거예요. 왜? 먼저 보시한다는 게 뭐냐? 신업이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업이 움직여야 보가 따라오는 거예요.
업보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업이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보가 따라옵니까? 업도 지치지 않고 부처님께 업을 거꾸로 준단 말이에요. 부처님, 저한테 10억을 벌게 해주십시오. 이래놓고 왜 10억 안 벌리냐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법사님, 스님 화엄경에서 일지오심조 했다는데, 마음 먹으면 현실이 이루어진다고 했다는데, 나는 10억을 벌기로 마음 먹었는데 왜 10억이 안 벌려집니까? 그 일체 유심조라는 게, 마음으로 짓는다는 게, 업을 얘기합니다. 의업, 업. 어떤 방식으로 업을 짓느냐? 이걸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비는 방법, 비름으로써 반대로 지은 겁니다. 반대로. 그래놓고 내가 창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체 유심조가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먼저 저질러서 신업을, 업을 짓지 않고, 구업을, 업을 짓지 않고, 의업을, 업을 짓지 않고 보를 바란단 말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지금 한 말은 여러분이 듣기에 어찌 보면 좀 황당하게 들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이 제가 했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충분치 않다는 생각,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고 또 이게 막 나쁘다는 생각, 거기에 얽매여 있을 필요도 없다. 이게 너무 세속적인 사람은 어때요? 돈을 막 벌어야 된다는데 너무 집착하고, 또 너무 성스러운 사람은 어때요? 반대로, 너무 돈은 나쁜 거인 것처럼, 돈은 무슨 독사인 것처럼, 돈 자체가 무슨 사탄이고 마귀인 것처럼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럴 필요도 없다. 올바로 쓸수 있다면, 그 힘이 있다면, 그 지혜가 있다면 왜 돈이 나쁜 거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토대를 잘 생각하세요. 이타적인 토대에서 그렇단 얘기입니다. 이기적인 생각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으로 지금 이것을 적용했다가는 이것은 오히려 독이 된다. 부자가 되란 말입니다. 먼저 부자가 되라. 먼저 풍요로워져라. 나란 존재 자체가 먼저 풍요로워져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벌써 먼저 업을 지어라. 먼저 행위를 해라. 먼저 몸으로 베풀고, 말로 베풀고, 생각으로 베풀고, 생각으로 부유하고 풍요롭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면 그 업의 토대 위에서 과보가 생겨난다. 부처님이 가르쳐준 업보라는 그 법칙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시고, 개인적으로 아주 이기적인 부자가 되지 말고, 이타적이고, 나누고 실천하고 베풀고 이웃과 함께 할수 있는 부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버셔서 그 많은 돈으로 나잘 먹고 잘 살지 말고 남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 위한 부자가 되라. 이웃에게 나누고 실천할 수 있는 부자가 되시라는 소리입니다.